주식을 양도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? 주식 양은 얼마나 되는데? 현광 전체 주식의 한 7% 정도? 현광 주식은 품절주라 개미들 주식 모아봤자 그 정도는 안 될 테고 그 다른 주주의 주식을 양도받으려면은 변호사 입회하에 주식 양도서를 작성하거나 시간외 거래를 통해 1대1 대량 거래하는 방법이 있지. 시간외 거래? 근데 그건 왜 물어? 현광 주식을 좀 사드릴까 해서. 우리 최 상무께서 또 무슨 계획을 세우신 건지 감이 안 잡히는데. 나중에 알게 될 거야. 참, 정진아 그 애 똘똘하긴 한 것 같은데 난 신뢰가 안 가. 왜? 자세히는 모르지만 남진이 그 애가 누굴 스토킹하거나 그럴 애는 아닌데 그런 애를 스토커로 본다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? 하긴 아까 점심 때도 난리가 났었나 봐. 난리라니? 남진 군 어머니가 회사에 와서 막 진아 씨한테 폭풍 모양이더라고. 남진이 엄마가 회사에 왜 와? 설마 정진아 그 애 때문에 온 거래? 그건 아니고 뭐 이 팀 팀원들 먹인다고 도시락 싸왔다가 우연히 진아 씨를 만났나 봐. 근데 진아 씨가 한마디도 대꾸를 못한 거 보면은 안남진 팀장이 스토킹을 하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아. 그 여자 도가 지나치네. 집에서도 안주인 행세를 하더니 회사까지 찾아 소란을 피웠단 말이야?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. 시우가 따끔하게 얘기했대. 다시는 회사에서 소란 피지 말라고. 장 실장,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래? 저녁? 나야 좋지. 설마 최 상무가 직접 요리해 주는 거야? 아니, 우리 집 입주 도우미 요리 솜씨가 아주 좋거든. 확실하게 알게 해줘야지 자기 처지가 어떤 처진지. 누구 말이야? 가보면 알아. 오늘 집에서 저녁 식사할 겁니다. 손님 모시고 갈 거니까 준비해줘요.